세로 세벌 감개 매듭입니다. 왼쪽으로 한번 감아서 잡아주고요. 오른쪽은 가로에서 세로로 올려서 욕자고리 만들어줍니다. 가로 부분 감고 욕자고리 올려잡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고 다시 나갑니다. 욕자고리 풀어서 또 세로에다가 감고 다시 세워주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끈이 들어오고 감고 나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다시 펴야 되는데요. 모자를 경우에 뒤에서 잡아오고요. 다시 고리를 크게 만들어줍니다. 고리를 펴서 감고 다시 세우고 왼쪽에서 고리 들어와서 다시 감고 나갑니다. 매듭은 완성됐고요. 예쁘게 조여줍니다. 조일 때는 모서리부터 찾아서 조여주고요. 이쁠 때까지 만져줍니다. 곳으로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긴 부분은 나눠서 정리해도 됩니다. 보이는 것 없이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특히 콘사는 뒤집어서 따로 정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도 좀 더 이쁠 때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완성된 매듭을 거꾸로 세워 잡으면 완성입니다.